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제 알지 못하면서도 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 정통적인 교회에 다니는 이런 이제 신자들 그런 어, 성도들을 어, 또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특히 연약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와의 증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한게 아니라 꼭 믿는 사람한테 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 한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 찔러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찔러 봐가지고 전혀 안 들어가면 생고구마. 조금 찔러 봐고 조금 들어가면 약간 이제 뭐 되구나. 또 푹, 들어가면, 아, 이거는 이제 됐구나.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 여러분, 어때요? 이단들이 와서 이런 여와의 호 증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뭐 이런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툭툭 건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구원, 이럴 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또 구원 받았으면, 또 거기서 한 걸음 더는 언제 구원 받았어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몇년몇월 며칠 날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아, 구원은 받았는데, 또몇년몇월 며칠 날 언제 받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좀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당신 구원 못 받은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래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성경 지식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미혹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 속고 이단에 빠져 멸망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소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잖아요. 신앙에는 어떤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한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성적으로만, 불로, 불러 불로, 불러 불로만 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는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죠 말씀과 기도 예, 말씀과 성령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었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 우리 교회는 성령 이거 하나만 강조하면 안돼 그러면 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고 어, 이렇게 뭔가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깨달아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악한 자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내 영혼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끈질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용화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구원파 이런 것들은 한번 안 해요. 나는 당신아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요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끈질기게 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악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 이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오늘날로 많은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 성경도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겠다 하면서 주님이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이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이사두개인들이 오기 전에 전에 먼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었거든요. 동전을 하나 딱 가지고 왔,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세금을 바치라면 이건 로마 정부, 의압앞접비 같은 짓을 한다고 바치지 말라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을 어기라, 어기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 그런데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화상 그림이 누구 거냐?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의 거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이 코가 납작해져 갔죠. 그런데 여러분, 아,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를 올무에 들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라 하긴 안 됐으니까 그냥 포기하지 아니에요또 다시 오늘 본문에해 보니까 왔죠. 이제는 누구라 율법을 잘 아는 율법의 그 선생, 율법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오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613가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어, 율법에는 하라는 계명 또 하지 말라는 이런 게 있죠. 근데 하라는 계명을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48개가 나왔대. 그게 인간의 이 몸의 지체하고 숫자하고 똑같대.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하는 부정적인 그 율법인 데 계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365개, 1년 365일이죠. 근데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영한지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인간의 지체 의수딱 248개, 그리고 1년 365일 탁 해가지고. 이걸 합치니까 얼마나면 613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개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못 지키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지? 그러면 율법을 다못지키는데 어떤 것이 율법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큰 개명인지 작은 개명인지 이걸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결론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야, 이 율법이 제일 큰 개명이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저 개명이 제일 큰 거라고. 결론이 안 나가지고 자기들 또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여러분한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그 올무에 들게 하고 논쟁에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개명이오. 또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이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두 개명 첫째는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이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말씀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구약 성경에 이것을 다 요약을 하면은. 하라, 하지 마라, 모든 그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다 합쳐서 나누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거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10개명도 보면은,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로히 지키라, 이거는 1개명부터 4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험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중, 이런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개명이에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 모세 오경과 선지자를 합친 모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이 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아멘. 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것을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개명은 무슨 개명이라고요? 뭐예요? 아이, 대답을 못 하시네.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첫째 예,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첫째 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큰 계명이란 그런 말씀인데 가장 큰 개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쾌락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네가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너의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보다도 여러분의 출세나 여러분이 재물을 돈을 버는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의 부모 형제나 자녀들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얼마나 이삭을 백세였던 아들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사랑는 아들 백세였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죄로 바치라고 할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거 잊어버려도, 뭐, 1개명, 2개명, 3개명, 4개명, 다른 거다 몰라도,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야 지켜야 될 가장 큰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자, 요한 1서 한번 사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며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본 사랑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내 죄를 속해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요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지 그걸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하면서 예수님 믿고 진짜 구원 받았나 이 사람 안 받았나 뭐 보면 알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증거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속하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게 돼. 그런데 머리로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걸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받내이걸 지식적으로 알아도,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 속에 그 주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위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있 땅에 오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 주셔 서 나를 사랑해 주시다니,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그 은혜 보다하지 어떻게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얼마나 둘이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그래 변하지 말자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변해가지고 여러분 어때? 서로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유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개명이 뭐라고요? 가장 큰 개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받고 있으니까, 그 계속해서 또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내네 마음을 뭐라고요? 다하고 마음을 다하네요 또그 다음에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힘을 다해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다른 데는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대충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한쪽은 저기 물질을 또 사랑한 게 있어. 막 한쪽은 또 다른 걸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말은 말예 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가 뜻을 다하여 너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최고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그럼 네가 가진 모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오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너의 마음, 너의 그런 어떤 목 생명 그리고 너의 어떤 전 존재와 전 인격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보통 아니.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식보다도 주님 사랑이 더 못하고 물질보다 주님 사랑이 더 못하고. 주님은 이거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이렇게 정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나의 전 존재와 전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남녀간에도 그러지. 내가 어떤 여자를 막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데 저 여자는 뭐 어떤 조금 뭐만큼만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아, 바리새인들의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그 가장 큰개명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죄인 되었을 때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경 가운데 건져 주시고 지키시고. 천국가는 그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의 전 존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뭐주고다 하죠? 하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모든 걸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까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한 걸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한 거, 하나님을 사랑한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해요.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멘. 제가 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제 아들을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그 아들 내 아들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데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사랑 하고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냐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된다고요? 지킵니다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해도 주님 계명 안 지켜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게 뭐냐면 구약에는 그 다윗이 특별히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성막을 장막을 사랑했잖아요. 솔로몬도 주의 장막을 막 사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신약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데 어떻게 사랑해? 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게 뭡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이렇게 건물. 근데 신학에는 성전 혹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눔으로 모신 믿는 자들, 이 믿는 자가 모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란 말이 원래 원래 에클레시아라 이런 에클레시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러낸 거룩한 물이다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서 그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겠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이것이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그분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최상의 애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는 데마다 뭘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애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애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이또 그랬고 모든 노아도 그랬고 이 아벨도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애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 다시 말해서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 내 물질, 시간, 몸, 재능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아,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좀 우리가 뭐 헌신하고 봉사할 일, 이런 일이 있는데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내 재능이 필요하고 나의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할 때아 나는 시간 없어요. 나는 뭐, 피곤해서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 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개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전 존재와 전 인격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생명받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는 피곤해서, 나는 시간 없어서, 나는 뭐 다른 데돈 써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시간을 드리는데, 물질과 재능과 이런 걸 드리는데, 인생고 아까워하고 그런 걸 귀찮아한다면, 이게 주님을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어떤 필요가 있어도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피곤할지라도 정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서원하신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건막다안 하는데.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새 가족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막 차량 봉사도 많이 해도 이런데, 아, 그런 거안 하겠다, 보면 막. 또 식당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여름에 하려면 더없지요 근데 그런 건안 하겠다. 나 빼주라. 또뭐 빼주라. 막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래가지고 이걸 맡아 있는 분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면서 제발 목사님, 저 이거 뭐 임원 좀 빼주세요. 막 이런 분들. 근데 오늘 빼주라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지금 뭐라 해야 빼주라고 해갖고 지금 되겠어요. 지금 아니, 주님이 원하면 은이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데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 목숨까지도 시간이나 물질은 이건 고상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했잖아요. 오늘 괜히 내가 수요일 날 왔다. <laughs>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려면 아, 또 목사님 오늘 정말. 근데 제가 수요일 날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설교가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다른 때는 있잖아요. 주여. 제가 무슨 말씀 전합니까? 막 기도만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딱 제목 주시고 본문 주시 고 이렇게 해서 딱 설교 준비를 한다. 근데 수요일 날은 강의 설교를 하잖아요. 본문이 딱 정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수요일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 본문이 뭐지 수요일 날딱 이거 한번 봐요. 걸어 다니면서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묵상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닐 때 꽂히는 그런 딱 말씀을 주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가장 큰 개명 둘째 개명까지 처음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보니까 둘째 개명까지는 안 되겠더라고. 또 그러면 첫째 개명 해놓고 둘째 개명하면은 목사님 또 언제 끝나고 집에 갑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개명은 안 하고 첫째 개명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가장 율법의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왜 사랑해?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어 너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 가르쳐준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최상 의 예배를 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몸이든 모든 하나님이 오라니. 그것을 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신지. 자본 8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뭐를 주신다고요? 비를 내려주셔. 제가 하나님이면 절대 안 그래요. 나쁜 놈들한테는 절대 밭에다 비안 내리게. 햇빛도 안 비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예. 네. 그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특별한 총,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받나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뭐라고요? 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 다 만족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나의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8절 계속 읽어요. 부기가 내게 네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건 나오네. 뭐가 나와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고. 아 이제 봐요, 우리 권사님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딱 나오잖아요. 네, 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나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도 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것이 막더 기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아, 나를 사랑한 자들은 재물에다 그곡관을 채워준다 하니까 더 좋아해. 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는 장관 재물과 부귀와 장관 재물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사복, 흥망성세, 빈부기천 모든 게다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자에게 한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자는 하나님 의 사랑을 받고 그곳관을 가득 채워주시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냐 고린도에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과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내가 정말 꿈도 꾸지 못한 생각도 못한 그걸 주신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사랑을 입혀주시고, 여러분의 곡간에 비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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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제일 예전에 좋아했던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말씀이 제일 그 다음에 이게 로마서 8장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니까 예전에 어떤 그 청년이 저한테 이거를 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게 있는가봐 이게 이 성구 이걸 좀한 거울같이 된걸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때 굉장히 위로가 되냐면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 사람이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막 너무 속상하고 또내 자신이 막 부끄럽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막 너무 그런데 여기 딱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 그런 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그 뜻대로 부르신 분, 이혼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했지만 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 주님을 사랑해줘. 이렇게 나가면은요. 진짜 나에게 실수했던 거. 내가 이거 시행착오했던 거. 오히려 이것이 전화 이복이 되고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막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만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완전한지 불완전해요. 근데, 그는 실수했어도, 넘어지고,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이제 그런 죄를 고또 교만해가지고 7만 명이 죽고, 그런데 그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이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 거기가 성전터가 되고, 우리 아내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버린 거예요. 다에 실수한 것까지도 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그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라겠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내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리고 23절.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번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람하내 말을 지켜 또내 계명을 지켜 똑같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그렇잖아요 반복이 계속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삶,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다음에 네. 시편 91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딱 그렇게 말씀했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라고요? 건질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일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 또 금방 잊어버렸어. 아, 정말 예? 아, 위기를 기회로 아, 제가 성도님들은 많이 셀리더들은 그래도 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또뭐 뭐더라, 이러고 있으면은 야, 진짜 제목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무슨 쭉 얘기를 하더라. 장로님,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랬더니. 아 장로님 제목만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된대 위기를 기회로 그러니까 근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나를 사랑한 중, 내가 그를 위험 위경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위기야. 건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 있을 지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네. 내가 막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내가 어떤 위경에 처했어. 위험에 처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건져 줄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그냥 놔두겠어요? 어떻게 했어지 나를 거기서 건지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내가 어쩌다 위험에 처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 내가 유경가우도 있으면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 뭐라고 했어 그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그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이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여디디아라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가운데서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높여 주시. 하나님 이 어떤 방법으로 인데 몰라.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직장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높여 주시. 이 지역 사회에서도 높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높아지고 낮아진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2 장에 보면 나왔잖아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버리면 아무리 누가 어떻게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지가 안나래 가려고 해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유경 가운데 건져주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 그냥 우리가 진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일날 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이게 귀한 설교라 이게 아까운 설교, 진짜.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니까, 이게. 진짜. 왜? 성경의 가장 큰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네.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축복을 받나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보다 돈 사랑하고, 주님보다 캐락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명예 사랑하고, 이런 걸 세상에 헛된 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 자, 시편 91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하리. 라 여기도 보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봐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이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저거 좋다가 저게 나보다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주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가 명예를 주니까 명예를 더 추구하고 이러면 어쩔까 해서 하나님 은 그대 하나님을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 뜻을 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지 버려주지 않고 환란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니엘이 환란을 당할 때그 친구들이 풀부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셔서 더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환란을당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고 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높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걸 증거하게 됐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을꿰에었고 아벳 누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불에 다 죽지 않고 거기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활량 가운데서 그와 함께하시고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의 사랑이 거기 무릎 꿇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사람을 더욱 높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환량 가운데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려나 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물을 준다고요? 자, 오래 살기를 좋아하시죠? 근데 네,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파 가지고 오래 살면 힘들어요. 그러나 건강해 가지고 장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려 뭐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015년도에 un에서 뭐그 연령별 뭐 생애 주기표라는 걸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청년의 나이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가 청년일까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2015년도에 UN에서 발표한 청년 주기표가 뭐냐면 18세부터 69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나왔어요. 아, 근데 UN에서 그렇게 발표해요 UN에서. 그냥 지금 거의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아니, 근데 제가요, 보면은 70세 되신 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할아버지 이러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60만 넘으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60 넘은 권사님들 계신데 누가 할머니 이러면은 수친손자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할머니 하면 별로 기분 하나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년이몇 세냐. 네. 작년이 70세부터 70세부터 89세까지. 예. 네. 그렇게 나왔대 그, UN에서 이제 생애 그 주기표, 그 연령별 주기표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2조 시대에 있잖아요. 여러분, 조선 시대 때는 평균 연령이 30몇 세였어요. 우리나라. 진짜. 그, 지금 여러분, 60 넘으신 분들은요, 벌써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거요배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근데, 어, 그 이상이 이제 90세부터가, 어, 89세부터, 예, 네, 88세까지가 청년이라, 그, 작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89세부터, 이제, 100세까지인가, 99세까지인가가 노년이에요. 음, 노년.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저게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장수하고 유업도 하나님이 그막힘들었는데다 건져가지고 그를 장수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보이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할 뿐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로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 건강해야 돼. 아 몸이 아프고 막 힘들면 주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뭐, 사도 바울처럼 좀 겸손하게 하려고 너무 신령한 체험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은 모든 병은 다 고쳐질 수 있습니다. 네. 이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지 만 귀로도 지금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여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사람이 일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뿐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영원롭게 하고 그를 높이리라. 또 그의 간구에 내가 응답을 주리라. 환란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 예수님 그러니까 다 허물도 덮어 주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그 허물도 덮어. 우리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한 부모님을 이제 사랑한다기만 그러면 내가 허물이 있었다고 옛날에, 그런데 부모님이 어때? 그 허물을 기억지도 않해. 다 덮어버려. 그러죠? 그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에 막 너무 부끄럽고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막 실수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도 예수님 믿고 나도 그랬어도 내가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그 부끄러운 걸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봤어요.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내 어린 양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세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에게 귀한 직분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고 또 허물 이 있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다가려워 주십니다. 오늘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러니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한 거다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모여서 뭐 제가 여기까지만 한다. 가장 하나님 주신 첫 번째 큰 개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는 것.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이건 주님이 다음 주에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냥 건너뛰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예.